안녕하세요, 레이디 익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개콘 선배들에게 몰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개콘 선배들에게 김호남 선배를 좋아한다고 진지하게 고민 상담을 해보는 몰카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대상이 이제 유부나 우리 저만 저를 좋아하는 거죠? 공교롭게도 보통 제가 몰카를 당하는데 이거 몰카 아니죠? 애청하신데 저희가 또 선배님하고 제일 친한 지영 선배님, 선우 선배님에게 저희끼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선배님도 저희한테 약간 플러팅을 한 설정으로 쓰레기가 되는 거죠. 속을 것 같아요. 지영이가 왜 속냐면 제가 매력이 넘치는 걸 알기 때문에. 약간 지금 너무 들었는 것 같아요. 제 몰카 아니죠? 아니 아직 안 잤어. 아 진짜? 제가 그때 통화를 대충 말씀드린 거를 제가 좀 야치로 선배님을 좀 괴롭히고 내가 그거에 맞춰서 좋아하는 네네. 거. 근데 역으로 사실 알고 보면 제가 좀 당하는 아이디어가 원래 선배 선배가 던져준 거였는데 선배 선배가 잘 던져주시더라고요. 잘 자 잘 자. 칠하시죠? 글지 나는 10년도 처음 봐. 아 진짜요? 그러면 형민 선배 뭐 와이프 분이나 막 결혼식 같이 뭐 형민 선배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형민이 형 같이 하면 좋지. 진짜 하면 좋을 것 같아. 네. 네, 뭐. 왜? 뭐가요? 말하다 말아가지고 할 말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야. 고민이 있어가지고. 왜? 근데 이거 진짜 비밀로 해주세요. 뭔데? 내가 개콘 내에서 입 제일 무거워. 아니 방금 저희 형민 선배 얘기했잖아요. 아 저 모르겠어. 저 요즘 헷갈리는데. 아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좀 아이 아니야 말같지도 않아. 결혼했어. 애기도 있어. 아니야 그게 하지 마. 뭘 하지 마. 그게 제일 중요한. 아 그냥 좀 신경 쓰이는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당연히 선배로서 너무 좋고 좋은 사람이다 였는데 KBS 연예대상 때 저희 노래 부를 때 막 울었잖아요. 선배님 집에서 봐.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니까 사람이 좀 따뜻하고 아니야 그거는 일시적인 너의 그 어떤 외로움 때문인 거지. 아 근데 제 말 좀 아니 들을 필요 가치가 없는 얘기야. 마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 아니 그거를 왜 너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해서 안 찾아봤어? 아 그래? 어디서 좀 힘들었냐면은 선배님 유튜브 하잖아요. 복서박에 보면 와이프분도 같이 나오고 그렇지. 카톡 프로필 보면 막 애기 사진도 있고 진짜 나쁜 맘인데 아주 보기 싫은 거예요. 와이프분 보면 질투가 나면서도 부러우면서도 그거는 그 일시적인 거야. 저 혼자 이러는 거면 진짜 이 미친년이다 하고 마음을 접겠는데 선배도 좀 계속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뭔데 뭐? 녹화 끝나고 일단 거의 항상 전화가 와요. 잘 들어갔냐? 오늘 뭐 잘했다. 선배로서 피드백이 아니야. 굳이 녹화 끝나고 전화를. 아 선배님 진짜 비밀. 아니 아 근데 이거 진짜 말하자 이마에로? 와이프 뭐 지금 잔다 2시 6분 페이스톡 또 뭔 얘기해? 뭐 뭐래? 아니 심지어 페이스톡 할 때도 계속 하세요. 그 와중에서 좀 섹시하기도 하고 막 아 열받게 이게 저 혼자 그런 거야. 아 그니까 페이스톡도 여쪽에서 먼저 걸어서 아 심지어 그 새해 때 집 주소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둘을 아니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나한테 하는 게 뭐야? 내가 뭐 위로를 해주길 바라는 거야? 아니면 뭐 조언을 구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해줄 얘기는 이거 정신 차리고 어?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요? 왜 못해? 아니 일해놓고 갑자기 요즘 뭐 얹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아 뭔가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헷갈려. 아 헷갈려 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유부남이랑 뭐 하는 거냐고. 아 그럼 이 사람은 저한테 왜 그러고? 아 얘기해. 선배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할게. 진짜 할게. 할 테니까 열받게 하지 마. 일어나. 뭐 하고 있어? 뭐 형 시바이 뭐 주셔가지고 그거 좀 짜자고 해가지고. 아 둘이 다 진짜? 네, 뭐 형 뭐 얘기하길래 이렇게 나온 걸로 없고. 아. 뭔 일 있었나? 아니요. 형 요즘 괜찮으시죠? 나? 뭐 네. 괜찮아. 뭐 결혼 생활이든 괜찮지 그는 좀 얘기도 이쁘고 인스타 추워? 네? 야 오다가 있는데 너 하는 거야? 아니 아침에 별로 안 추워가지고 하필 어디 있었어요 저거? 아 그냥 오다가 있길래 그냥 들어왔는데 추워 보이네. 결혼 언제 하셨죠? 뭐 언제 했어 계속 그런 얘기해 추워 뭐 아니 그냥 아니 운동 아니야? 나가도 될까요?
어? 아니야 왜 나가 왜 나가 아니야 뭐라 끝냈어? 개그로는 뭐 할 게 뭐 있어요? 걔는 뭐 이런 거 내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야? 아니 그니까 성향 알면 또 아니 그니까 무슨 성향이요? 임성향 여러분도 이거 좋아하거든. 아, 형 혹시 성향에 개그 짜주세요? 아니 내가 뭐 한다고 짜줘. 결국에는 살아남으려면 그게 이제 짤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도와주는 건 좋은데 뭐 아 뭔 말인지 아는데 도움 같은 거는 또 사냥이 있으니까. 아니 왜 자꾸 나를 신경 아니요 나는 후배 후배야? 너가 특별히 뭐 그런 게 아서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 아니고 그냥 후배라고요? 나중에 얘기하자 사냥아. 야, 진짜 오바다 진짜. 뭐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 뭐가 없다고? 뭐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나도 불 보내고 그게 뭐가 없는 사람한테. 썬. 아 썬이라고 하지 마. 오해하지 말고. 아 뭐가? 코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재밌네. 그 이게 코너면 재밌긴 하겠다. 뭐 오해하는 거 같은데. 아 나는. 아 그러면 죄송해요. 야 나와봐 잠깐만. 아 몰라. 아. 코너야 오해하는 거 같은데 오해하지 말고. 야 썬. 뭐 하라고? 오빠가 지금 나 방금 온 거잖아. 나도 인스타를 가서 많이 올렸는데 질투가 뭐야? 아 진짜 화장 못하잖아. 정리하자. 미안하다 진짜. 이거 어디 가서 말하지 말고 제 선야이가 자꾸. 아니. 이거 니마에 사실이면 저는 지금 다 얘기할 거야. 아니 야 봐. 아니. 내가 물을 다 흐리고. 아니. 나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아, 붙잖아. 그걸 샀더라는 아, 거. 진짜 다 말해가지고 저 진짜 형 진짜 개코는 미안하다. 못하겠지만 너 이거야. 얘기해. 야 너도 정신 차려. 아, 너 물 흐리지 말고. 아 빨리 얘기해요. 아야 말할게. 나한테는 할 필요 없고. 선영이가 시켜서 한 몰카다 진짜 미안하다. 어? 나가요 우리 나가. 어? 나가 그냥 올라가. 몰카면 나가 그냥. 몰카면 다행이잖아요 그래도. 아 내가 안 좋아해. 너가 조금 나보다 뛰어나서 오해하나 본데 너 내 네 스타일 아니다. 진짜 니, 저렀어 니 스타일. 니 스타일 아니다. 나 외쳐가요. 아 외쳐가요? 왜 외쳐냐? 아 이제 무슨 코너를 또 짜야 되니까 자매로 해가지고 어? 자매 괜찮은데? 응. 남동생으로 형민이 선배는 형민이? 형민이 남동생 느낌은 아니지. 근데 형민이는 어. 내가 또 좀 같이 하기가 내가 코너를 좀 같이 약간 이미지가 아. 바뀌어서 부부라는 근데 사실 저는 형민 선배랑 또 같이 코너도 한번 짜보고 싶긴 해가지고 그러면 형민이 그거 따로 짜고 우리 자매 따로 사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나한테? 선배지만 또 네. 언니로서 그지 상담을 뭔데 얘기해봐. 사실 제가 연애 안 한 지 좀 오래 되긴 했거든요. 어, 얼마나 됐나? 4년 됐나? 나보다 그래서 요즘 막 연애가 너무 하고 싶은데 아 그치 바쁘니까 그 안에 맞잖아 또 남자들 그쵸 그래서 어, 뭔데? 또 누군데? 안에서 뭔가 있구나?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를 절대 하시면 왜? 왜? 뭐 연기 오빠 이런 사람 좋아해? 연기 선배는 절대 아니고 아 그래? 사실 아까 말씀 드렸던 형민 선배가 좋아져가지고 응? 형민이 결혼했어? 네 알아? 알잖아 형민 애기도 있잖아 네 근데 무슨 형민이 좋아해?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이게 언제부터였냐면 사람들끼리 회식하고 이러는데 막 그냥 이상형 월드컵 하잖아요 막 사람을 뽑아라 했는데 저도 이제 형민 선배를 1등으로 뽑았었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계속 아니야 아니 그 좋아하는 그러니까, 것도 안 되는 거 어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네가 좋아해서 약간 콩깍지가 씌었을 순 있어 질투 나기도 하고 뭐가? 아내분한테 어? 아 그 진짜야? 네 아니 근데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부분이 좋아? 속셈도 좀 멋있고 근데 형민이 오빠도 저한테 계속 마음 표현을 하긴 했거든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니야 슬기야. 근데 원래 좋아하면은 상대방의 뭔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 부여하거든. 그 있어. 내가 좋아했을 때 딱 그런 의미 부여하는 게 오빠 애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귀엽지 않냐고. 아 그건 나한테도 해. 근데 슬기 닮은 애기도 예쁘겠다고 막 그렇게 아 뭐 계속 개그 하는 사람 약간 좀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만나서 데이트도 어? 아직 뭐 데이트 하는 건 아닌데 단둘이 여행. 여행을 가자고 또 단둘이? 그래서 저만 느낀 게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건 아니었어? 스케치 이런 것도 했어 혹시? 미친 새끼 아니야 아니 이거는 너가 이제 너한테 욕하는 근데 너도 나쁜 아니 너도 나빠
이러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저 새끼가 더 나쁜 새끼네. 요즘에는 뭐 옥상으로 나가 부르는 일도 없고 뭐 모른 척하고. 모른 척한다고? 갑자기 사람이 좀 차가워진 느낌. 이렇게 된 김에 넌 그냥 끊고. 오늘 사람 마음이 쉽지가 않아. 아 씨. 아 뭔가 회의할 기분이 아닌데. 나 있었어? 뭐야? 핸드 좀 쓸게. 내 거? 어. 이거 써. 아니 세번째 이거. 뭐 둘이 새콤을 짜보는 거야? 응. 이게 러블리하니까 네가 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그래 뭐. 저 빨리 이런 거 왜 주지 마. 빨리 안 가? 아 슬기 짜놓은 거 좀 봐줘. 네가 왜 봐? 아, 됐어요. 그래 됐대잖아. 했냐? 내가 뭘 뭐라 그래. 나한테나 뭐라 그래. 아, 빨리 나가. 때려. 아 슬기가 어? 그래 잘 가르쳐야지 얘가. 아 근데 슬기 인생은 슬기 인생인데 네가 참견이야. 아 있다고. 아 알았어 빨리 나가. 아 나가. 아 연락을 갑자기 왜 안 하고. 근데 갑자기 연락이 뭐 하는 거야? 아니 하지 마. 아니 나중에 해야 돼. 연락 아니 그러니까 코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오해하지 말고. 아니 오해가 아니야. 나 들었어. 뭐를? 너 진짜 개새끼야 너 진짜. 왜? 아무튼 꺼져. 내가 나중에 얘기해. 들기야 그거 말하면 어떡하냐. 야, 근데 오해하고, 아니 너 진짜 근데 너 슬기한테 이랬으면 안 됐다는 게. 뭘 내 X인데? 뭐 했는데? 아니야. 슬기가 오해한 거고. 진짜 그럼 안 돼. 둘이 여행 가자고 때문에 X새끼야. 슬기야 웃지 마. 재영아. 난 정리하려고 했어. 뭘 정리해? 너 이러면 안 되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뭐야? 알잖아. 행동했다니까. 무차사에 있을 때부터 알았잖아. 여자들이 고백하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얘도 뭔 고백을 니한테 누가 고백해 병신아. 지영이도 나랑 폭신하면서 얘가 갑자기 감정 같은 게 올라오고 그랬었어. 그래서 나는 얘 찾아치게. 야! 지랄마다 너 이딴 새끼 때문에 울지 마. 아 박형민 아 진짜 아 이 쓰레기 새끼야. 아 오바자 꺼져 그냥 빨리 꺼져. 어 효령아 아. 잠깐만 좀. 아, 그 여행 잠깐만 누르자 그거는. 어. 여행이 뭐야? 너 빠져. 뭘 빠져 병신아. 야 슬기야 어? 내가. 아. 그만해 진짜. 난 너 너는 좋아하진 않으니까. 나도 너 안 좋아해. 슬기야 내가 무릎 꿇을게. 맞아. 끝내. 잠깐만. 미안해 지났어. 슬기야 내가 어디 어렵다 했지? 슬기야 그냥 우리가 나가자. 수영 우리가 말해봐 나가. 말해봐 수영 짧게. 수영이야 나가자. 아니 하지 마. 나와. 내가 지영이한테도 다 미안하고. 아니 그만해. 저도 무릎 꿇을게요. 아 왜 이래 진짜. 아니 잘못했어요. 모르자. 선배님 좋아해서 잘못했어요. 몰래 카메라 아니야. 얘 진짜 나 좋아했거든. 넷이 살게요 저희. 뭘까지 전혀 몰랐겠지. 내가 하도 매력 덩어리니까. 아니 얘 좋아하는 것부터가 말도 안 됐어 사실. 너가 이해했잖아. 우리 내가 언제 하는 거 같지. 태코너 회의 끝.